아니, 김비서 그냥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깊어 보이는데 아주 경솔하네. 경솔해. 앞으로 뭐 김경솔이라고 해야겠네. 그치? 감히 내 앞에서 지금 누굴 욕하는 거지? 미소만큼 생각 깊은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. 감싸줘도 난리, 욕해도 난리. 아, 그럼 나한테 뭐 어떡하라는 거야? 아, 이럴 거면 그냥 니네 집 가서 벽 보고 얘기해. 아, 진짜 집에 가서 벽 보고 얘기하려? 그럼 여기 더 있어? 잘 가.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. 응? 아, 그 벽한테 안부 전해주고. 바이바이. 영준. 아, 오늘 또 뭘 넣고. 아니, 당신이 여기 어쩐 일로? 할 말 있어서 왔어. 무슨? 나 당신이 선물로 보낸 초콜릿 받았어. 아, 그게... 고마워. 당신 기억하고 있었더라. 어? 그럼 기억하고 있었지? 그 초콜릿 자기랑 프랑스로 여행 갔을 때 먹어본 거잖아. 자기가 나한테 프로포즈하고 나서 달달한 거 사준다고 에펠탑 앞에서 사준. 알지, 알지. 내가 에펠탑 앞에서 사줬었잖아, 그치? 왜? 왜 그때 먹은 초콜릿을 선물로 보낸 거야?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. 뭐? 그때 우리 좋았잖아. 서로 너무 많이 좋아했었잖아. 나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. 나 아직 당신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. 유식 씨. 서준아. 아무래도 맥주를 한 잔 더 하고 가는 게 좋겠. 그냥 가는 게 좋겠군. 오랜만입니다. 아, 네. 유식이야. 너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털어버리도록 하지. 그렇죠. 그럼 이만. 영준이가 조금 짓궂어. 아따가 잘 좀 해봐.